여기서 오랫동안 가셨으니까 30년 하셨잖아요. 네. 별의별 사람들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아, 별의별 사람 많이 왔죠. 그, 이 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병원에 가서 병명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병원에서 병명이 나와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흔하게, 나 암이래요. 어떻게 해요? 안산에 사시는 분인데, 좀 다녔어요. 저희 집에.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이제, 이러고 그래. 그래서, 왜 목소리가 왜 그래? 그러니까, 갑상선 암이래요. 그러니까 어디 병원에서 이, 그걸, 판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삼성의료원에서 판정을 받았는데, 갑상선 아니라고, 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암만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집에 와봐. 내가 그래서, 와서 신령님한테 비니까, 암이 아니라는 거야. 뭔가 조금 목을 잘못 건드려서, 목소리가 그렇고, 오진이라, 이거는. 절대 암은 아니다. 절대 암은 아니니까 암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병원에 이제 암이라고 판정이 나서 자기가 가서 다시 최종적으로 동원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선 수술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될 것 같다고 그래요. 수술을 했는데도 뭘 약간 시술을 했는데 뭘 약간 잘못 건드려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원인이라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해서 목이 이래가지고 목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암만 빌어도 암이 아니야. 근데 조상에서 조금 뭔가 이렇게 탁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병원에 며칠 전에 이제 가기 전에 가기 이틀 전에 군날을 잡아서 구슬해라. 구슬하고 병원에 가라. 암이 아니다. 세상에서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암이 아닐까요? 그때만 해도 갑상선이고 무슨 암이 그러면 죽는 줄 알만 알고 지금 20년 넘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만 해도 암이라면 되게 무서워해서 지금은 갑상선 암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때는 되게 무서워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암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해서 구술했어요. 구술하고서는 이틀 후에 이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니까 암이 아닌 갑상선에 이제 혹이 이렇게 있는 걸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런 판정이 나서 이 단골손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우, 암이 아니라고 하는데 조금 후회스러운 건 있어요. 왜? 보험을 많이 들어놨는데, 암보험 들었으면 보험을 좀 타먹을 텐데, 선생님 그건 하나도 병원비는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이런 에피소드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작년에 남자분이 저기 김천이라는 데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죽으려고, 이제 나는 이러고 죽겠다. 최종적으로 이러고 살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왜 그분을 보고, 아유, 당신은 철학이나 배우고 이런 수발이나 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살아야지. 뭐를 했길래. 근데 위가 굉장히 안 좋으시네요. 위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내가 이제 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무명 가수에다가 음반 장사도 했고, 이랬는데 다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밑바닥에서 뭘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위가 굉장히 안 좋은데, 위암 판정을 받은 지 5년 됐대요. 그러면 위암 판정을 받았으면, 그냥, 그 치료를 잘 받으시지 왜 그냥 죽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둘 있는데 삶의 의미가 없다고 그 자기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셔서 그래서 먼 데서 왔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느닷없이 받아치는 소리가 당신 구신했으면 좋겠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지 말고 마음의 우울증도 있고 오랜 세월을 우울증에서 살아서 죽고 싶다는 충동도 많이 생기고 또 암이라고 그래도 내가 볼 땐 그렇게 큰 거 진전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믿질 못하는 거지. 여기서 점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래 돈이 조금 있었어요. 많지는 않은데 한 2천만 원 정도 있었나 봐. 근데 내가 구술하라니까 그래 내가 그럼 마지막 구신을 한번 해보고 죽지요. 뭐 선생님 그럼 군날 잡아주세요. 그래서 작년 추석 전에 이제 구술했어요. 구술하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암 검사에 대한 걸 다시 검사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병원에 가시라고 그래서 군날을 잡고 병원을 이제 중간에 다녀왔는데 그 조직 검사하고 막 그러니까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구술하는데 공수가 그렇게 느닷없이 나는 게 안 죽는다. 우울증도 걱정하지 마라. 조상에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그리고 암도 진행이 안 되고 초기다. 5년 동안 자기 약도 안 먹고 치료도 안 받은지 자신이 없다고 자꾸 그 얘기를 해. 아니다. 신령님이 우리 약사 신령님이 보니까 암도 진행이 안 돼서 조금 뭐 이렇게 다쳐서 흉진 거 마냥 딱지한 거 밖에 없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소리를 느닷없이 지르더라고요. 그러고서 굿이 이제 끝났어. 끝났는데 자기가 너무
너무 구슬 끝나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내려가서 이제 김천을 내려가가지고 항악산인가 어디다가 산을 이제 나라에서 세금을 조금씩 내고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그게 자연인처럼 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연인처럼 살아서 뭐 산삼도 심고 다 해서 살아라. 그러고 내려보내고 연락이 온 결과가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병원의 결과를. 근데 병원의 결과는 그대로 진행도 안 되고 그대로 그냥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약물 치료하면 됩니다. 그런 판정이 나왔어요. 그 저 무당으로서 그런 일이 이제 여러 번을 겪으니까 뿌듯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신감도 없는데 신이 실려서 그런 소리를 냅다 던지고서는 그새 그러고 걱정을 한가. 신령님은 그러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 그리고 열심히 비를 빌고 났는데 나중에 그런 결과가 왔을 때 너무 그냥 마음이 뿌듯하고. 신령님이 참 이력이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여기에 이렇게 촛불을 켜고 있지만 그분이 도대체 절에 가서 지금 계시거든요. 절에 가서 계시는데 너무 편안하고 좋다고 불을 켜달라고 아들들 둘 위해서 그 불을 켜주고 자기가 죽을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문자가 와요. 큰 절을 올린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분이 계세요. 그 신은 참 굉장히 위대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신령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때로는 신을 모셔서 후회도 스러웠지만 이럴 때마다 보람을 많이 느껴요.